블랙잭? 감바 21마리. 와, 21마리. 21마리 블랙잭. 룰. 에이 3 5 7 9 J 큐 감바 카운트? 잠깐만. Q, J, 0, 9. 아! 1, 2, 3, 4, 5, 6, 7 다 쓴 거구나. 그게 감바 하나라는 거고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A는 1이랑 11이야. A는 J, Q는 10이고. 그리고 거북이, 아 거북이란다. 개구리가 딜러야. 딜러가 1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노 버스트? 버섯은 유. 만약에 내가 딜러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기는 거고 딜러가 나보다 크면은 진다. 그걸 말하는 거네. 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블랙잭은 21이 넘어가면은 버스트가 되는 룰도 있는데 지금은 깜바가 맥시멈이 21여가지고 20일 넘어가면 버스 되는 거는 없나봐요. 블랙잭 룰 아시죠? 카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카드 두 개의 합이 20일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시작이야 이거? 뭐지 이거? 아, 랜덤으로 패 뭐 나오냐? 패가 뭐 나오냐? 에, 그건가 보다. 내 카드 뽑는 중. 그래서 나는 여길 들어가. 띠띠띠. 오,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이씨. 뭐야 그래서. 아, 10에서 히트 하시겠습니까? 스탠드 하시겠습니까? 10이면 히트 해야죠. 히트. 자, 더 뽑아 그러면. 저기로 가면은 근데 낮은 값 아닌가? 자, 뭐가 나왔을까? A 나오면은 바로 블랙잭이라 끝나죠? 자, 결과는 어? 오. 오야? 야, 진짜 개 애매한 거 나왔네. 이거 버스트 되나? 20일 넘어가면? 제가 아까 버스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스트 되는지 확인해볼까? 죽나? 그러게? 죽나? 나에게 도박은 살인이다. 있네 이거? 버스 있는데요? 어, 진짜 뭐야 이거? 아, 조졌다. 아, 조졌다. You lose. 피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 이거는 못 먹어도 히트죠. 솔직히 더블 다운까지 구현하기에는 말이 안 되긴 하겠지?
대포. 앗! 아, 세상에! 에이 나오면 1고르지, 10고르지 있어! 오! 11이죠, 이거? 와! 그럼 이제 스탠드 하겠습니다. 당근 11이죠? 스탠드? 스테이? 기다리면. 아. 이렇게 하라고? 딜러 넘버 이스 딜러 넘버 이스 19? 아 19야? 그럼 이겼네 그러면? 사문에 아이씨 나 이거 쇼츠 소재로 쓰려고 쟁여놓고 있었는데 스포당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맵이 있다니. 이 맵은 피스위치가 여러가지가 있고 꼴대로 가는 길은 단 한 군데뿐이지만 이럴수가. 꼴대를 튜브가 가로막고 있다. 도대체 무슨 수를 써야 할까. 튜브를 바늘로 터뜨릴 수도 없고 혹시 예전에 했던 피스위치를 내려놓고 천장에 피스위치 올린 다음에 잡고 내려가면 가지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맵은 어떻게 클리어해야 되는 것일까? 클리어해야 하는 방법은 정말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피스위치를 구덩이에 채워넣는다. 쉬지 않고 채워넣는다. 끝도 없이 채워넣는다. 아씨 밟아버렸잖아! 아 저번에 했던 방법 돼요? 아 그래요? 더 쉬운 방법을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엉찍으로 그렇지 봤는가 넘어가자. 마리오 랜드 슈퍼볼 슈터. 이거구만. 밟아줘야 돼. 오케이. 이런 맵은 뭐 많으니까요. 슈퍼볼 맵을 잘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 설마 이거. 오케이. 차이점이야? 글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뜨뜨르르뜨뜨뜨르르르 아이고 씨. 이거 애초에 슈퍼볼 노래도 오리지널 슈퍼볼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마리오 1 스타일로 리마스터리한 노래가 이거거든요? 오리지널 노래가 이게 아니야. 뭐지 이거? 아
이거구만. 원작은 좀 상당히 휴대용 게임기스러웠어요. 오케이. 그래요, 한번 해봐요. 아, 오케이. 몇 번 봐주는구나 이거. 오케이. 어떤 맵이 등록될지 궁금하긴 하다. 어, 뭐야, 뭐. 왜, 뭔데? 아, 저 맞추라고? 아, 뭐 떨어진다고 알려주네. 아. 에이, 이거 뭐, 겁내 친절한데? 오케이. 런. 오.